얼마나 넘기 힘들었던지요. 그 고개는 태산보다 더 높아 보였답니다. 강원도 보릿고개 두고 한 얘기지요. 안악들은 끼니 때가 되면 텅 빈 곳간 대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강원도 먹을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저도 안 먹겠다. 아이고, 하도 먹어가지고. 옛날에 하도 먹었어. 네. 참으로 지난했던 시절, 그때 그 이야기가 아직도 99 굽이 고갯길마다 남아있습니다. 고달팠던 그 얘기를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게 됐죠. 돌이켜보면 흘러간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던 때니까요.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싼 강원도 정선. 이 고장에서는 길을 나서면 일단 꼬불꼬불 고개부터 넘어야 합니다. 10여 년 전 꼬불한 고갯길에도 매끈한 길이 났습니다. 고개 넘는 수고 한결 덜었지요. 장에 가는 길도 편안해졌습니다. 저는 요일에 조간으로 살이었어. 시장 가시려고. 아이고, 동창 보기 어렵네. 아이고, 차가워. 이 버스의 목적지는 정선장. 그 길목에는 때때로 반가운 사람과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요. 아, 내 말 들어봐봐요. 저 아주머니는 밑에 집이고 이 아주머니는 꼭대기잖아. 저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못 올라가지. 그러니까 만나보기 힘들지. 평소 장날 같으면 버스 안이 사람들과 농작물로 빼곡해야 하지만 농사일이 바쁜 철이라 한산합니다. 당장 내다 팔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작물들 조금씩 갖고 나오셨다죠? 까치 복숭아 좀 가져봐. 네? 까치 복숭아. 까치 복숭아요? 응. 그게 뭐예요? 이게 말하자면 산에서 나는 복숭아. 개복숭아. 뭔지 좀 보여주셔도 돼요? 그거에 보여줄 거 겁날 게 없지. 네. 보기 드물어 귀해진 개복숭아. 이게 개복숭아 이게. 이건 정해서. 이게 순수한 이제 먹으면 산에서 따가고 이렇게 벌려주도 먹고 없어요, 이제 이거 잘 없어요. 이 버스에서는 단골 손님처럼 자주 보지요. 진짜 단골 손님들은 고개 넘어 장에 다닌 세월 반백년. 어느새 이팔 청춘 다 가고 백꽃 같던 얼굴에는 주름이 앉았습니다. 그 세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고갯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냥 걸어댕겠죠. 하고 걸어댕겠죠. 장아가 뭘 사지 막 이거 나라고 그렇게 걸어왔죠.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. 오래 걸리죠 뭐. 못 나라고 뭘 사지 막 이거 걸어라고 충분히 막 와요. 그래서 살았어요. 그래도 이 버스가 없었어.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? 걸어다니면? 아이 힘들고 말고 장 한 번 가자면 뭐 죽으러 가는 거죠.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하는 정선 아리랑이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에서 나온 것일 테지요. 버스가 정선장에 도착했습니다. 2일과 7일에 열리는 정선장. 이제는 도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장이 됐습니다. 물건 넘쳐나는 도시에서 멀리 이곳까지 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 있을 텐데요.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 보따리, 인생 보따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. 그것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강원도 토속 음식.
특히 정선장 찾는 객지 사람들은 꼭 맛보고 간다죠. 수수부꾸미, 메밀 전병, 메밀 부치기, 그리고 콧등치기, 올챙이, 두커리묵. 전부 다 강원도에서부터 드시네요. 네. 강원도를 닮은 친근한 먹을거리들. 맛은 기본, 사연은 도움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.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얼고 놓으면은 해가 좀 고갖고 얼고 놓으면은 저걸 저기 뭐나 그 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대로 녹아요. 녹으면은 그대로 되면은 이제 못돼 이제 뭐 많이 먹었지. 먹을 게 없으니까. 과거 이 음식들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. 그랬던 것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? 없었던 시절이 만들어낸 보물입니다. 구절 양장 이어진 고갯길 따라 한계령이 있는 양양으로 내달립니다. 높고 허음준한 한계령 자락. 그곳에 양양에서 제법 큰 산골 마을 중 하나인 어성전리가 있습니다. 어성전 사람들에게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. 철마다 먹을거리 내어주는 고마운 창고지요.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풀 한 포기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양식으로 기억됩니다. 뚝갈이에요, 뚝갈이. 이게 단나물이라서요. 이게 참 맛 좋아요. 냄새도 안 나고 근데 향이 좋아요. 이 독한 냄새가 없고. 이거 갖다 밥하고 그러거든요. 뚝갈이 밥. 뚝갈이 혹은 뚝갈이라 부르는 요 나물은 산과 들, 볕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대접 못 받지만 옛날에는 뚝갈마저도 귀하신 몸이었답니다. 뚝갈 뜯으러 고개까지 넘어 다녔으니까요.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구나. 대부분 어성전 사람은 옛날엔 절개라는 데가 있거든요. 여기 멍지사 있거든요. 그 골짜기 나물이 많았어요. 절개에 올라가서는 몇 등씩 넘어야 돼. 몇 등씩 넘어서 이런 뚝갈하고 뭐 데키는 대로 하지. 이제 뚝갈은 밥에 먹고 또 여는 나물은 갖다 반찬하고. 그때는 식구들 배 골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나물 캐러 이 고개 저 고개 넘어 다녔습니다. 꼴비시네.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산이 있고 이렇게 나물이 놔주니까 그나마도 진짜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았으니까 고맙지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.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는 기억 속의 일이 됐습니다. 한 장의 사진처럼 말입니다.